지금 신나게 울고 있습니다. 매미의 생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탐구하려면 직접 야외 나가서 매미를 잡아서 또 관찰하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 매미를 잡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높은 곳에 주로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매미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매미의 습성이나 생태를 정확하게 동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도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뭐 왕매미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매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표본 몇 가지를 제가 평상시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딱 봐도 제일 큰 개체가 이렇게 세 개가 보이죠? 네. 요 두 개체는 제가 몇 년 전에 표본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한번 보게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이런 지금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뒤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 여기 뭐 떨림판이 지금 잘 발달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 산란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말매미 수컷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며칠 전에 우리 학교에서 잡은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아래쪽을 보게 되어지면 네. 아직도 노란 황금색 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역시 이놈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산란간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란간 끝은 만져보면 어우 따끔따끔합니다. 매우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요 개체는 말매미 암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도심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날개 색깔이 아주 특이한 개체들이 있죠. 이걸 유지매미라고 합니다. 마치 우는 소리가 기름에 끓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유지매미인데 날개가 이와 같이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산에 가면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마리 개체는 참매미입니다. 예. 근데 둘 다 공교롭게도 지금 보게 되어지면 네. 네, 떨림판이 있고 산란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컷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개체도 수컷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조그마한 매미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요 두 마리는 두 마리는 애매미입니다. 요런 종류의 매미들은 애매미와 쓰른 매미하고 차이가 좀 구별할 수 있는데 뭐 등판의 무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감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요 도감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애매미의 전형적인 왼쪽에 있는 것이 수컷,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암컷입니다. 나머지는 등쪽, 배쪽 펼친 모습 쭉 나타난 것이죠. 여기 있는 지금 MM이 수컷이 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MM이 암컷입니다. 뒤에 보게 되어지면 산란간이 비주하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매미는 몇 종류나 될까요? 뭐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즉 뭐 북한에서만 서식하는 매미를 포함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15종이다 12종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이 책에서는 12종으로 이와 같이 12종의 매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2종의 매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습니다. 매미 탈피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런 나무 밑에 한번 살펴보고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저기 하나 있습니다. 네, 보이죠? 네.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갔더니 그리고 여기도 한 마리 있네요. 뭐 크기로 봐서는 참매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로 올라갔더니 여기도 한 마리 있고요. 여기도 한 마리 있네요. 이 감나무에만 요 줄기에만 지금 네 마리의 탈피각이 발견됐습니다. 매미 탈피각을 찾기 위해서 나무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수코다리 나무 줄기에 하나가 지금 보입니다. 말매미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른쪽으로 왔더니 여기에도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 이름이 있네요. 수수코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 쪽에 봤더니 저 멀리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두 개가 지금 벽에 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미들은 어디든지 땅속에서 나와서 근처에 있는 무엇인지 타고 올라가서 됩니다. 이쪽 벽에도 지금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네, 말매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근처에 땅이 있는 곳에서 굼벵이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면 나무든 풀잎이든 건물벽이든 전부 다 매미의 탈피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매미 탈피각은 이와 같이 나무뿐만 아니라 아래쪽 풀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지금 한 마리가 지금 있고요. 북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여기에도 지금 한 마리가 이렇게 채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바깥에서 매미 탈피각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저도 학교에 한 30분 정도 둘러보았더니 이렇게 커피 빈통으로 한두캔 정도 해서 여러 종류의 매미 탈피각을 수집을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펼쳐놓고 매미 기준 분류표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표는 다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매미와 참매미를 구별하는 방법은 머리 너비의 길이입니다. 연구에 의하자면 10.5mm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로 딱 재보는 10mm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매미가 될것 같고요.
요렇게 크, 이런 폭에도 오지면 머리를 떼보면은 한 11mm가 됩니다. 그래서 옷은 말매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를 지금, 네, 재어서 정확하게 이것도 한 12mm가 됩니다. 그래서 말매미로 분류를 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것 등은, 네, 길을 재면, 네, 10mm가 안 됩니다. 한 9mm 정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매미 탈피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 중에 암수를 구별해 보도록 합시다. 탈피각의 암수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생식기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지금 암수 탈피각이 아래쪽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왼쪽에 있는 요 말매미 탈피각은 지금 산란간 흔적이 보입니다. 가운데 갈라져 있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말매미 수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란간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냥 동그란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뾰족하고 갈라져 있는 형태가 암컷, 그냥 평평한 형태가 수컷이라고 우리가 탈피각만 가지고도 암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